안녕하세요. 매일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다든 레스토랑 실적 발표, 핏 스테이크 썰만하니? 입니다. 자, 주간 매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는데 남의 나라의 실업수당 청구건수에 이렇게 면밀히 관심을 가져야 되나 싶지만 중요하니까요. 빨간색이잖아요. 매주 나오는 건데 제일 중요하니까 아주 자주 중요하죠. 우리나라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매주 몇 건인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찾아보고 싶긴 합니다. 갑자기 맨날 미국 그 실업수당 청구건수 보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통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왜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그 거시지표로 영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궁금해서. 지금 미국이 23만 5천 건 예상됐는데 23만 8천 건 나왔네요. 좋네요. 이게 왜 좋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실업자가 늘었는데 좋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실업자가 적당히 좋은 게 지금 좋은 거예요. 맞죠? 물론 실업을 한 그 가계 입장에선 좋지가 않은데 이 전체 이제 금리를 판가름하는 요 페드의 그 어떤 그 피벗을 바라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지금 예상치 상회가 나왔는데 전 주보다는 줄었다. 그렇죠? 전 주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이 건수로는 5천 건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주보다는 실업자가 줄었는데 신규 실업이니까 새롭게 실업한 사람들이 수당을 탄 거예요. 이게 기존에 탄 사람이 또 타는 거는 계속 수당 청구 건수예요. 계속해서 받는 수당이니까 이 주간 실업 수당 청구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그때 새로 이만큼 또 생겼다는 거예요. 20만 명 이상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지난주에도 예상치 상회였고요. 이번 주에도 예상치 상회였죠. 그리고 지금 예상치 상회가 4주 동안이네요. 그렇죠? 5주 전에는 예상치 하회가 여기 중간에 한번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다 예상치 상회가 지금 4주 연속 나왔어요. 그렇죠? 이 살색이 예상치예요. 그렇죠? 이거 손톱도 잘 깎고 와야겠네. 이렇게 되니까. 손톱 기면 이 지금 요 살색보다 다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주 연속 실업자가 늘다가 실업자가 줄었는데 예상치는 상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게 좋은 거잖아요. 맞죠? 실업자가 늘었지만 3주간 늘은 것보다는 줄었고 예상치는 상회했다. 네. 이렇습니다. 지표가 지금 이래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힘든 모습만 딱 보여주면 이제 9월, 11월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확실하게 금리 인하를 하는 지금 타이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는 나쁘면 안 된다고 했죠? 기업의 실적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기업의 실적이 망가지면 안 돼요. 거시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힘든 건 보여주는데 기업의 실적은 좋아야 실업자는 늘어나서 힘든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해주고 싶은데 기업들의 실적은 뜨거워. 그때 금리 인하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의 효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급등하는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가는 걸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망가지면 안 된다. 자, 어쨌든 거시경기지표는 애매모호하게 잘 나왔다. 이 표현이 이상한데 그게 맞아요. 애매모호하게 못 나왔는데 그게 잘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든 레스토랑의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자, 어저께 근데 레스토랑주들이 그동안 너무 잘 갔거든요. 그래서 좀 단기 조정인 것 같긴 한데 어제 갑자기 다 급락을 했어요. 어제 치폴레도 갑자기 6% 급락을 하고요. 여기서 했던 그 치폴레는 그 저기 이제 멕시칸 스타일이고 지중해 스타일로 카바그룹이라고 떠오르는 거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거랑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지중해랑 멕시칸이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윙스탑같이 그동안 잘 나가던 닭날개 파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5개 지점인가 있잖아요. 강남역부터. 그것도 급락을 하고 레스토랑주가 좀 급락을 하더라고요. 미국의 체인점 1위는 다든 레스토랑이에요. 아웃백이 아니고. 다든 레스토랑인데 이 매출액이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얘는 또 2023년도 4분기네요. 얘는 기업들마다 회계 기준 틀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거 겨울이잖아요. 지금 4분기가. 근데 어쨌든 얘는 2023년 4분기로 분류가 돼서 이 매출이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7% 증가한 2.95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순손실이네요. 그렇죠? 순이익이 순손실로 나왔다. 마이너스 2%, 308.1 밀리언 달러. 자, 주당으로 나왔더니 그냥 동등하게 나왔나 봐요. 플랫이네요. 2.57 나왔고 일회성 비용 제외하자 2.65. 일회성 비용 제외한 조정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3%가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실적이 나쁘지가 않네요. 그렇죠? 이 순이익이 순손실로 나온 거는 일회성 비용 이미 이 조정 주당 순이익에서 드러났죠? 일회성 비용 제거하니까 플러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은 일단 늘어서 외형은 성장하고 있고 마진도 일회성 비용 제외하면 어쨌든 간에 늘었다. 자,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43.2가 바로 올리브 가든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올리브 가든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얘네 대표적인 브랜드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 그다음에 롱혼 스테이크하우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목을 스테이크 뭐 썰만해 그거 한 이유가 이거예요. 미국의 체인 1위가 아웃백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제 아웃백만 남았잖아요. 다 망해 베니건 쓰고 뭐가 다 없어. 하나 남았나? 다 없어지고. 롱혼 스테이크하우스가 요거 그 다음 차지하죠. 25.8 정도. 그다음에 파인다이닝이 11.1% 차지하는데 오, 파인다이닝이 무려 56%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레스토랑 브랜드들이 20%고요. 요렇게 주요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뭐 이 지금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이죠. 그러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체인에서 미국의 1위인 지금 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올리브 가든이랑 롱온 스테이크하우스잖아요. 이 파인다이닝은 3위로 차지하고 있고 파인다이닝의 성장률이 뛰어났지만 매출 비중 1, 2위인 올리브 가든과 롱온 스테이크하우스가 여기 2023년도 4분기, 2023년도 1분기 지나면서 매출의 성장률이 좀 꺾이고 있네요. 아, 여기 또 있죠. 이제 세임. 이제 익숙하시죠? 뭐 얘기하는 거 아시죠? 뭐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유통주나 식품주에서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세임. 그렇죠? 동일 매장 매출 아니면 컴페어 비교 매장 매출. 뭐라고 했죠? 신규로 점포를 개설했던가 폐점하는 점포 제외하고 걔네는 변수가 많으니까. 그렇죠? 마케팅을 쳐가지고 막 1+1으로 뿌리는 신규 점포나 이제 폐쇄하려고 장사를 접을 거인 폐쇄 점포의 매출을 합치면은 여기 어그러지잖아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매장 매출 비교했을 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동일 매장 매출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침수산 3분기부터 마이너스 전환했잖아요. 올리브 가든이. 그리고 롱온 스테이크하우스도 지금 매출액 이 성장 비중이 8.1%에서 4.9, 2.3%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반등은 좀 하고 있지만 올리브 가든도 그렇고 롱온 스테이크하우스도 그렇고 조금 반등은 했지만 그렇죠. 올리브 가든은 아예 마이너스로 빠져버렸고 동일 매장 매출이 얘는 지금 2.3%로 거의 1%로 수정할 뻔하다가 반등을 겨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조금 이 지금 파인다이닝의 굉장히 큰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퍼센티지 자체가 얘네 두 개를 합치니까 80%가 넘기 때문에 얘네의 동일 매장 매출 이게 뛰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에 플러스가 났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올리브 가든 롱온 스테이크하우스가 조금 분발을 해야겠죠.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닝 쇼크가 1, 2, 3. 2023년도 2분기부터 연속 3분기가 나왔고요. 9월 19일 날 다음 게 나오는데 지금 2.48 빌리언 달러로 지금 이제 컨센서스 잡혀 있고요. 순이익은 얼마로 잡혀있나 봅시다. 이제 얘는 또 9월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순이익은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다행히 나왔어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9월 19일에 주당 1.98. 오, 컨센서스가 지금 허들이 낮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9월달에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차트가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의견을 보면은 지금 175.76이잖아요. 예버리지가 지금 151.96이니까 아직도 여기 목표가 한 16% 정도 위로 잡혀 있어요. 시장 평균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의견을 볼까요? 의견이 좋아요. 레스토랑주 의견이 좋습니다. 지금 이거 스트롱바이 오랜만에 나왔죠. 스트롱바이가 최고죠. 스트롱바이 다음에 모더레이트 바이 보통 매수고 홀드 같은 것도 또 있었잖아요. 그 데이브 앤 버스터즈 있잖아요. 농구 게임도 하면서 다트 게임도 하면서 식사도 하는 거기는 의견도 안 좋았고 실적도 안 좋았잖아요. 다든 레스토랑은 그거에 비해 되게 좋죠. 13바이 4홀드 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치폴레가 워낙 올라서 그렇지 다든 레스토랑도 거의 역사상 신고가 수준이에요. 미국의 소비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차트를 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렇게 늘어서 신규 실업주수가 늘어도 레스토랑은 실적이 안 죽었어요. 지금 이거 일봉에서 지금 다시 여기서 불꽃 기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니까 여기 그어놓은 선 추세선 두 개 그어놨는데 여기 겹치는 부분에서 올랐네요. 이 일봉에서는 조금 빠진 것 같잖아요. 주봉 월봉으로 볼까요? 그냥 장기적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이거든요. 주봉에는 좀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월봉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저점 대비 꽤 올랐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거. 이 지금 저 밑에서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오르다가 여기 한번 있는 것이지 결국에 이 만약에 이런 식의 흐름이 미국 종목에 있다. 평범한 종목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거 절호의 기회임이 여기서 늘어났죠. 만약 여기 저점에서 매수해서 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154.67에 있는데 지금 박스권 상단이 18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고 있는데 다시 상단으로 간다면 180달러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점에서 계속 무너지는 자리가 170, 180달러짜리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9월달 실적 발표까지 기대감으로 이제 가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 지금 뭐 어떤 자신감이 지표가 줄어들고 뭐 이러고 뭐 착공 주택 착공이 뭐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쁘게 나와도 만약 기업들의 실적이 버텨주면은 금리 인하가 여기 먹혔을 때 그렇죠. 아까 전에 얘네 실적 발표가 9월 달이잖아요. 금리 결정 시점도 9월 달이고 이런 기업한테 특효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거시 경제 지표가 나빠도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서 가거나 조금 밋밋하더라도 그때 얘는 이미 일어나서 어쨌든 달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완전히 시체가 됐다가 몰핀을 맞고 뛰고 있어요. 그리고 두드러기도 완화가 됐어요. 이제 근데 더 달리고 싶은데 근육 주사가 필요해. 그때 근육 주사의 힘이 되는 게 금리 인하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나오면 되게 좋은 거죠. 근데 완전히 다 죽어가지고 기업들 시장이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때 금리 인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거는 죽은 사람 살리려고 겨우 그냥 약 먹이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나오면 효과가 커요. 그래서 지금 다든 레스토랑 같은 것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롱혼 스테이크 하우스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아웃백에서 그 향기를 조금 느끼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사람들도 뭐 돈을 많이 보면 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 않을까요? 백인이나 뭐 황인이나 무슨 흑인이나 다 똑같죠. 아니 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그러면 그냥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다가 예를 들어 쉑쉑버거에서 조금 더 비싼 햄버거 먹고 싶은 거고 그거 먹다 보면은 아 스테이크 집 가서 스테이크 썰고 싶은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실업자가 우리 집에 실업자 없고 그 신규 고용이 되어가지고 첫 얼굴 받았어요. 그러면은 가족 단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뭐 미국이 개인주의가 심하다고 해서 미국도 많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애들 데리고 딸 아들 데리고 가서 스테이크 썰고 이런 모습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칼질이 그리워질 때 일단 지갑을 열어봐. 없네요.